하나 말씀드리면 이것도 살짝 옷장에 버금가는 좀 민망한 그런 아이템인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을 여행하며 이야기를 수집하는 다큐멘터리스트 치얼필름입니다. 오늘 제가 떠나볼 여행은요, 바로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저의 목소리에 가치를 발견하고 또 돈까지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그 컨텐츠를 좀 더 자세하게 다루려고 2탄을 가져와 봤습니다. 1탄에서 제가 옷장을 활용하는 녹음 꿀팁을 가져왔는데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또 하나의 꿀팁을 준비했으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등록을 하면서 제가 한번 샘플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런 쿠몬 페이지가 나오죠. 이런 쿠몬 페이지가 나오면 일단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로그인은 뭐 네이버나 카카오톡으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네이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프로필 보시면 전문가 등록이 있어요. 전문가 등록을 누르면 쿠몬 마켓을 등록할 건지 아니면 맞춤 견적을 등록할 건지가 나옵니다. 이때 저의 판매 페이지를 등록하려면 쿠몬 마켓 페이지 서비스 등록하기를 눌러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본 정보, 가격 설정, 서비스 설명, 이미지, 요청 사항 이런 것들만 채워넣으면 이제 판매 페이지를 쿠몬에다가 슉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기본 정보 한번 제목을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면 요즘에 그 성우 등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막 성우처럼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의 목소리의 특성을 살려서 이 제목을 쓰는 걸 추천합니다. 댓글로 보면 아유 저는 사투리가 절대 안 고쳐집니다 하면서 사투리 쓴다고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이분들이 오히려 더 특별한 그런 판매 페이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투리 더빙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사투리 쓴다 하면 맛깔나는 사투리를 내레이션 해드립니다. 여기 드립니다는 있으니까 해까지만 작성하시면 되는 거죠. 또는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저는 너무 중성적인 그런 보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당연히 괜찮죠. 오히려 저는 그런 목소리가 훨씬 더 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중성적인 보이스다 하면 깊은 목소리의 중성 보이스를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제목을 작성하시고 상위 카테고리에서는 영상, 사진, 음향 그리고 하위 카테고리에는 이렇게 성우가 있습니다. 성별도 입력하면 되겠죠? 여성, 목적, 내레이션, 라디오, 자동응답 메시지. 자신이 다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다 클릭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작업 언어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뭐 추가 옵션은 상업적 이용, 아니면 배경음악, 뭐 이런 거 다 넣을 수 있으면 다 넣으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가격 설정이 나와요. 스탠다드, 딜럭스, 프리미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이게 처음에 딱 봤을 때 아 뭐를 스탠다드하고 뭐를 딜럭스하고 뭐를 프리미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판매 페이지들 그래서 많이 찾아봤죠. 그랬더니 뭐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공모전, 또 개인 작업 이런 것들이 많았고 딜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업적인 이용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채널이 될 수도 있겠죠? 유튜브 채널도 당연히 상업적 이용이겠죠? 그리고 뭐 짧은 뭐 홍보 광고 영상 뭐 이런 것들이 딜럭스가 됐고 그리고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는 없지만 방송에서 쓰이는 그런 녹음 또는 텍스트가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을 저는 프리미엄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이제 처음 등록을 하는 거다 보니까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의뢰가 쌓이면 가격을 늘려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금액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격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제 판매 페이지 링크를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작성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다른 성우분들의 그런 판매 페이지 가격 정보를 보셔도 좋습니다. 작업 기간 같은 경우에는 짧은 게 좀 더 좋겠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24시간 안에 해드린다 라고 했던 게 저의 약간 강점 아닌 강점이었습니다. 저렴하고 작업기간이 빠르면 그만큼 의뢰를 받는 그런 개수도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수정 횟수. 수정 횟수 같은 경우에는 뭐 원하는 톤이나 발음이나 억양 뭐 이런 거에 한해서는 저는 수정을 무료 3회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제 최대한 의뢰자님을 맞춰드리는 게 다음 이제 의뢰할 때도 찾아주는 그런 사이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처음에는 후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서 자기만의 강점을 또 효력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정 저는 3회인데 처음에 올렸을 땐 수정 무제한이다. 원하시는 만큼 언제든지 수정을 해드리겠다 라고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3회로 바꾼 건데 그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의뢰를 많이 쌓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서비스 설명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감성적인 보이스가 필요하신가요? 24시간 안에 빠르고 정확하게 녹음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설명란을 쓰셔도 좋고 나의 목소리 강점을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까 그 사투리 쓰신다는 분 아주 맛깔나는 그 영상도 사투리를 구사해 드립니다 이러면 저 같으면 진짜 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의 목소리의 강점을 이 서비스 설명에서 잘 피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얼굴 사진 있으면 얼굴 사진 넣어도 좋은 게 목소리만 있는 거랑 얼굴이랑 같이 목소리가 있는 거랑 좀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그냥 목소리만 올렸었는데 저의 졸업사진을 이용해서 프로페셔널한 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런 사진을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요 밑에 보면 동영상 또는 오디오 등록이 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이게 등록이 처음이시면 오디오 등록보다는 동영상 등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동영상 등록과 오디오 등록의 차이는 오디오는 진짜 오디오 파일만 이렇게 올려져서 따로 이미지가 없이 그냥 파일만 들을 수 있어요 동영상은 저희가 따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거죠 전문적인 프리미어 프로나 뭐 파이널 컷을 이용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편집할 수 있는 어플이 있어요 저희가 편집하는 게 그렇게 막 까다로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뭐 헛기침하는 그런 소리를 자르거나 공백을 자르거나 아니면 노이즈를 자르거나 이런 게 다이고 그래서 그 컷 편집에 이제 사진 같은 거는 좀 예쁜 배경 사진 있잖아요 그냥 하늘 사진만 넣어도 이게 그냥 샘플만 있는 거랑 이런 사진에 배경음악까지 넣고 내 목소리를 까는 거랑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배경음악도 까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배경음악은 어디서 찾냐 유튜브에 보시면 노 카피라이트 BGM 이렇게 쫙 검색하시면 무료 음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 목소리와 어울리는 음악들을 뽑아서 이제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영상에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요청사항 이런 것들은 따로 입력 안 하셔도 되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 이제 크몽에서 승인을 해주면 이제 여러분의 이제 판매 페이지가 딱 성우 페이지에 뽕 올라가는 거죠 제가 그럼 샘플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샘플을 준비할 때는 최대한 다양한 카테고리 그리고 최대한 다양한 톤을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톤으로 나누자면 자연스러운 톤이 있겠고요 그리고 좀 더 텐션이 올라간 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적이고 차분한 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카테고리로 나누자면 뭐 오디오북 신앙송, 광고 홍보 카피, 설명 해설 나레이션 이런 네 가지 정도로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제가 준비한 샘플을 몇 개 꼽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좀 차분한 거 신앙송 이건 제가 작성한 시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KK 묶인 노트 안에서 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번 신앙송을 한번 해볼게요 누군가의 밥상 당신은 누군가의 밥상을 바라본 적 있나요? 그토록 미웠던 사람의 목으로 음식물을 넣는 수고를 바라본 적 있나요? 그 모습에 금방이라도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돌렸다면 아직 그를 많이 사랑하고 있는 거겠죠. 그의 입에서 따뜻한 소리가 나오면 금방이라도 웃으며 돌아설 거죠 뭐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뭔가 텐션이 올라간 광고 홍보 그런 텍스트를 한번 제가 작성을 해봤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알바몬 알바천국 이런 거에 뒤를 잇는 알바 플랫폼을 제가 하나 그냥 만들었습니다 그 알바 플랫폼을 생각하면서 카피를 작성해봤는데요 이거는 좀 더 밝고 쾌활한 그런 느낌의 광고 홍보 텍스트입니다 전문가 K씨 직업인 S씨도 언젠가는 초보였습니다. 당신의 전문가로서의 첫걸음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텐션을 올려서 이런 광고 홍보 텍스트를 읽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약간 좀 당당한 느낌의 텍스트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풀에 그런 광고 톤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하면서 작성을 해봤어요. 좀 약간 재수없게 거들먹거리는 그런 느낌이 필요합니다. 그럼 약간 이걸 읽기 전에 나는 약간 거들먹거리는 애야 하면서 좀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해요
한번 해볼게요. 너의 인생이 한 편의 영화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 너가 지금 뱉는 그 말이 명대사가 되고 너의 몸짓이 명장면이 되는 그런 상상. 나랑 하나뿐인 인생여행 떠나볼래? 이런 식으로 아주 재수가 없게 녹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래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텍스트를 모아서 링크를 줄 테니까요. 다운로드 받으시는 분들은 다운로드 받기 전에 사용한다고 말씀 한번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크몽 측에서 전달받은 강화된 규제들 사항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샘플 등록하실 때 치찰음이 없어야 되고 적정 레벨을 확보하고 정확한 발성과 호흡, 톤 조절, 힘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치찰음, 이게 뭘까요? 치찰음은 말 그대로 어떤 단어나 문장을 발음할 때 치아 사이에서 나는 그런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소리겠죠? 그래서 치찰음을 들을 때 상대방이 굉장히 불쾌해질 경우가 많아요. 이 치찰음이 귀를 아프게 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치찰음이 없어야 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다고 했던 그 꿀팁 하나 말씀드리면 이것도 살짝 옷장에 버금가는 좀 민망한 그런 아이템인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요. 아까 제가 그 크몽 규제가 심해지면서 치찰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이런 소리, 귀를 때리는 그런 소리, 그런 소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생활 아이템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옷장도 모두 다 가지고 계시지만 이거 역시 이 아이템도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신 그 아이템인데요. 여러분들 마이크 보면 엄청 전문 그런 마이크 보면 이렇게 마이크가 있고 이렇게 보송보송한 손 같은 거 달린 거 본 적 있으시죠? 그런 게 윈드스크린이라는 건데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것도 치아와 치아 사이에서 나는 바람 소리이기 때문에 치찰음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이 치찰음을 막을 수 있는 생활 아이템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양말입니다. 따란. 정말 웃기죠? 양말을 쓰셔도 되고 뭐 스타킹을 쓰셔도 되는데 쓰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정말 윈드스크린처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켜가지고 핸드폰을 켜가지고 그 녹음, 기본 녹음 어플로 들어가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밑에 마이크 나오는 부분 있죠? 이게 이렇게 이런 양말이나 스타킹을 대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터치를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얘를 씌워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치찰음이 현저하게 아마 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1탄에서 알려드린 이 옷장 활용하시고 이 양말이나 스타킹을 활용하셔서 윈드스크린으로 쓰시면 치찰음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또 적정 레벨을 확보한다는 것은 이제 녹음을 했을 때 좀 멀리서 하게 되면 레벨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뭐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레벨을 키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노이즈들이 발생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아예 원본 자체를 가깝게 녹음해서 그래서 적정 레벨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성, 호흡, 톤 조절, 그리고 힘 조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따로 공부하거나 그러지 않았어가지고 이 텍스트를 읽기 전에 일단 텍스트를 여러 번 읽음을 통해서 이 텍스트를 완전히 적고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숨을 이제 충분히 들이마시고 이 텍스트를 읽어야 되는데요. 읽을 때 저만의 꿀팁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손을 꽉 쥐고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배에서 소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힘 조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꿀팁 하나를 더 전달해드리면 읽을 때 이 텍스트를 이제 마음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텍스트를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그런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 머릿속으로 그 상황을 이렇게 상상해가면서 이 텍스트를 읽으면 그 녹음 안에 마음과 진정성이 담겨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더 잘 들리게 녹음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를 알기에도 충분한 오늘의 시간, 여러분들만의 인생 여행길을 떠나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